Round start. 자, 라플간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라플을 줌 달린 총을 쓸 때 팁을 드릴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라플을 저격총처럼 쓰는 방법, 그거를 말해드릴 겁니다. 어이, 깜짝이야. 반응 속도는 물론 중요하겠죠? 이렇게 조준을 하고, 근데 머리를 조준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다만 그 1.4 빠르게 해주시고, 멀리 있으면 그냥 1.4 해. 안녕하세요. 오케이. 멀리 있으면 이렇게 1.4 줌하고 이러고 빨리 쏘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줌해서 적을 잡을 때 걸리는 시간은 3초면 됩니다. 그 이상 조준하지 마시고, 그 이상 조준하면 안 돼요. 저렇게 빨리 잡는 게 좋죠? 대부분 저거에 죽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그냥 줌 때리고 쏘면 돼. 2탄 한 다음에 오. 자, 라플은 잘 쓰려면 스나같이 쓰는 방법을 알려줄건데, 라플 쓰는거는 스텝하고 이러고 쏘는 것만 빼고, 조준을 가운데 한다, 적을 조준하고 쏘는 거 빼고는 없으니까 줌 기술을 알려줄거야. 그리고 앉아서 1.4를 진짜 빠르게 해야돼. 그러면 적을 쉽게 잡을 수 있어. 하나 둘셋 아씨 내스나. 어? 포탄 안 던졌네. 실탄 붙여. 하나 둘 셋. 슈타이다. 어디서 던진 거지? 아, 저기서 던진 거였구나. 제 개핀데. 오케이. 자, 이 줌 기술은 중요해요. 1, 2, 3, 4. 오케이. 우리 팀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씨, 공군이네. 오케이. 지나만큼 뻗을 줄이야. 이런 거리에서는 그냥 쏴도 잡으면 돼. 스나 줌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런 거리는 줌해야지. 그리고 슈르탄 넣는 우리 팀을 좀 도와주자. 오. 장전 매너. 내가 어디서 나올까? 죽었네. 아. 땡. 주변을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 정도는 이걸로 포탄을 빠줍시다. 뻥, 잘 가. 너한테 원하는 없었어. 너가 바주카포를 들고 있다는 게 문제였지. 보이죠? 저기 적 하나 보입니다. 얘는 어디로 왔냐? 안 보인다. 뭐야, 어디로 나갔어, 얘. 적배를 털려면 여기로 가야죠. 저희 1.4를 천천히 해서 맞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빠르게 하는 편이라 적응이 되면 30발을 한 곳에 박을 수 있어, 줌하고. 앉아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은 점사가 기본이에요. 여기 앉아서 1,2,3,4 이렇게 하면 쉽게 잡죠? 적이 그냥 개털린다. 빠르게 1.4로 앉아서 쏘아야 돼요, 이런 거는. 오, 뒤집어냈다. 그냥 훅 갈 뻔했네. 판타지 뒤에 있네. 아, 원빌 날라갔다. 자, 역전했어요. 라운드 스타트. 주변 적을 멀리 있는 거는 적 머리 위 살짝 위나 아니면 밑에를 조준하면 맞아. 십자가를 정확히 조준하면 돼. 이 G36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는 멀리서 높이서 하는 게 제격이지. 저기 적 보이죠? 어? 아씨, 늦게 봤다. 쌤통이다.
Nice shot. Round start. 뛰자 뛰자. 어이구. 이거 다음에는 반동이 심한 총 보트 사이트, 그러니까 주머 없는 총 할 때, 줌이 없는 총으로 총에 도트를 달아서 할 때 그 상황하고 반동이 적은 총을 도트 달아서 할 때 그 상황으로 할 겁니다. 일단 이거는 지상유편이에요. 3초네. 지금 3초 끝났죠? 1.4. 아이고 빗맞 한 대 빗맞았다. 제스는 하나가 있네요. 아까 저 죽인 그놈, 아까 그놈, 그 자식 잡으러 가자. 자, 여기 포탄 한 개 까주시고. 얘가 어디 있을까? 저기 아니네. 1.4는 기본이죠. 아이, 아 총알 총알. 나이스. 라운드 스타트. 어어 점프. 이렇게 줌 기술 하는 걸 다 말해줬어요. 야 이씨 멀리 있으니까 그냥 슈로테냐 먹어라. 3.4. 저기 전말 빠르게 됐죠? 그냥 녹아요 이거 잘하면. 오오오오 어디지? 뭐하냐? 놀랐네. 나 쏘는 줄 알았네. 저렇게 안 맞으니까 저럴 때 난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트를 키고 빠르게 죽인 다음에 다음을 잡는 게 낫겠죠? 저기 있네. 1, 2, 1.42. 자, 좋아. 달려나가서 1.4. 헤드샷이죠. 오, 뒤에 있다. 아. 저기 있었네. 라운드 스타트. 난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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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핫, 핫. 저기 있죠? 1.4 빠르게 순사. 그럼 유튜브에 가서 네티치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아프리카TV 추천 절차 해주시기 바랍니다.